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일찍 오셨네요. 네. 어, 엄청 일찍 오셨다. 편하신데 앉으시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평소에도 감정 동요가 크게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초연한 세진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목석 같다 그랬잖아. 아, 나무 목에 돌석자. 이런 스타일을 또 찾는 분들, 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. 평정심 있는 이렇게. 어.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 안 하고 그냥 정말 말할 때 딱 말하고 객적은 소리 안 하고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히터 온도 괜찮으세요? 좀 줄어드릴까요? 아니면은? 어, 아니요, 괜찮아요. 춥지 않으세요? 네, 별로. 괜찮으세요? 물을 다 드셨나요? 물 더 드릴까요? 네. 야, 희노애락이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 표정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저런 느낌의 스타일의 여자분이 왔었을 때 둘이 진짜 아, 둘이 똑같은 사람이야.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재밌을 것 같은 거 뭔지 알아? So I came for you, came snapping at your heels, they come snapping. 집 순위가 기대된다. 아, 그래요? 뭐 어디든. 아, 옮기시게요? 예. 아, 네. 지울 수도 있어. 그래요? 내가? 전 제가 먼저 좋은 줄 알고 있어서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시죠? 네. 전 청심만 먹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? 네네 지금은요? 지금도 긴장되세요?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우선 감사합니다.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쓰세요? 네. 아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류인환이라고 네. 네. 저는 양지혜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. 나이 듣기로는 31... 아, 네네. 맞아요. 저, 제 나이 들으셨어요? 28, 29? 네네, 8. 아, 8. 네. 뭐 한 3살 사이 네네. 정도. 그러네요. 그렇군요. 그 저희 커피 시킬 네네 네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? 네네 오늘
음료는 그 고구마 라떼인데 꼭 드시진 않으셔도 되고 추천은 해드리는 거예요. 아, 그래, 저는 그때 하나 주세요. 네. 루이보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때 하나 들어왔어요. 어? 하나 들어왔어요. 저 듣기에는 디자이너 하신다고. 아, 저는 제품 디자이너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래픽 쪽. 아, 그래픽 쪽이요? 네. 그러면 시각 디자인 뭐 이런? 네, 시각 디자인. 네. 저는 산디. 산디? 아, 그럼 둘 다 미대생이네요. 아, 네. 그럼 전시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러 다니세요? 아, 저요? 네. 네. 아, 많이는 아니고. 저도. 한... 좀 나가야겠다 싶을 때 그럴 때 마땅히 할 게 없어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제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보게 되죠. 네. 습관이에요. 맞아 맞아. 저랑 비슷하시네요. 네. 하고 오셨어요? 아니요, 안 했어요. 네, 제가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. 어제 뭐 드셨어요? 아, 어제 저 집에서 그냥 집에서 아, 네, 집에서 그냥 피자 같은 거 시켜서 다 먹었죠. 제가 좀 집돌이라서. 아, 그... 저도인데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제가 뭔가 안 그래도 집돌인데. 네. 뭔가 이런 소개팅 네. 전에 어디를 나갔다 돌아오는 게 좀 부담, 좀 걱정돼가지고. 저도 집 동네 밖으로 좀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저도 주말에 밖은 항상 나가거든요. 네. 항상 카페를 가는데. 아, 맞아. 네, 카페도 사는데 근처에 거기 한 5군데, 4군데? 5군데. 네. 커피 좋아하세요? 아, 저요? 네. 아, 네. 커피는 그냥 음료수처럼 물처럼 마시는데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, 저도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제가 주말에 카페를 거의 하거든요. 저도. 저는 카페 예쁜 데 막 찾아다니는 취향은 아니고. 아, 저도요. 저도. 아, 진짜요? 그 막 아기 자기하고 좀 조그마하고 이런 네. 카페는 못 가겠더라고요. 아, 그쵸. 불, 좀 불편하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는 사는데 근처에 이게 또 너무 많이 가면 그 뭔가 쟤는 할 일 없으면 맨날 거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좀 돌아가면서 네, 돌아가서 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들 그 사람들한테는 네. 맨날 오는 사람이긴 하죠. 그럼 주말에 카페 가시면 네. 보통 뭐 하세요? 저는 뭐 작업할 거 있으면은 작업하고 아. 네. 근데 되게 카페 얘기로 길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. 그래. 그치? 사람이야. 서로 이해를 하면 넌 그냥 가서 사면 바로 나와. 앉아서 쟤. 저도 그래요. 할 거 없어도 그냥 카페 가서 근데 켜놓고 영상만 보다 오거나. 아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영상 뭐 어떤 거 보세요? 근데 저는 드라마보다는 그 영화를. 아. 네. 드라마를 보셔야 되는데. 최근에 미드 같은 거 본 적 있어요? 미드? 네, 미드. 미드 좋아하세요? 아, 저요? 네. 자주 보진 않는데 네. 가끔씩 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 엄청 봐요. 다큐멘터리. 네, 다큐. 좋아해요, 저. 아, 다큐. 약간 성격도 다큐. 그쵸. 네. 저는 네. 약간 잠 안 올 때 다큐 틀어놔요. 아, 저도요? 네. 잠 안 올 때도 보고. 요즘에는 자기 전에 우주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아세요? 코스모스. 아, 네. 네. 저거 다 봤어요. 아, 진짜요? 전 본 적은 없어요. 그냥 틀어놓고 아. 잘 수면용으로. 진짜 비슷한 성향이긴 하다. 그러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. 근데 저것 때문에 잘 되는가, 저것 때문에 안 잘 되는가.
그렇지. 근데 아마 오늘 저 둘은 오늘 기점으로 아 이게 나랑 똑같은 성향이랑 이게 만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. 비슷한 게 되게 신기해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네. 보통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네. 막 같이 앉아 있었어요? 그렇죠. 혼자 다니셨어요? 아, 저요? 네. 저는 거의 혼자 다녔어요. 아, 정말요? 약간 저는 약간 네. 인싸라서. 아. 부럽네요. 네. 네. 저는 아싸네요. 아싸. 인싸래. 그래, 봐봐, 인싸라니까. 집순이지만 친구가 많아서 친구들 집으로 불러서 노는 거고 저 남자는 아싼 거야, 진짜. 말 잘 안 하고. 남자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여자는 만나는 사람만 집에서 계속 보는 사람. 그래, 나도 이런 생각이야. 그 여자는 집순이지만 친구들을 막 부르는 스타일인 거잖아. 아, 네. 네. 엄청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? 음식이요? 네. 저는 연어 좋아하고. 아, 저도요? 네.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어요. 한 달에 한 번? 저도 진짜 힘들고 지쳤던 날 있으면은 아. 네, 연어 먹으러. 저는 힘들고 지친 날 있으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네. 아, 다큐나 영화 보고 그러면 혼자 네. 밥도 먹고 막 그래요? 혼자 밥... 네, 잘... 저도요? 혼밥 즐겨요. 그냥 핸드폰 하면서 그럼 혼자 막 산책이나 외출 네. 같은 거 해요? 저 되게 좋아해요, 산책. 아.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저도 운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야구 룰도 잘 몰라요. 야구? 저도요. 아 진짜 비슷하네요. 신기하네요. 야, 신기하네요. 또 나왔다.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. 옷 같은 것도 약간 어두운 계열 좋아하세요? 아, 저요? 네. 네. 저도 밝은 옷을 못 입거든요. 집에 블랙밖에 없어요. 저도요. 네. 그리고 막 현란한 무늬 막 이런 거 없거든요. 저 집에 원색 컬러 딱 하나 있어요. 파란색? 빨간색 하나. 네. 빨간 색깔. 네, 빨간색도 완전 네.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버건디. 버건디. 저. 네. 아니, 어떻게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서로 동시에 버건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랬어.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. 저도 집에 완전 검은색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밝은 걸 입으려고 찾아봤는데 저도요.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. 그 정도면 정말 밝은 색이죠. 네. 그렇죠. 저도 고르다 밝은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검정색. 근데 피부가 밝으셔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화장. 남자분이 뭐가 불안한지 계속 발을 계속 이렇게. 계속 이래. 이런 거 진짜 안 해봤을 것 같아. 이런 대화 자체를. 나름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을 거야. 딱 여기 발은 굉장히 초조한데 여기 위는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요새 네. 힘들고 막 그런 날이 있어요? 요즘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네.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뭔가 외롭고 막 그런. 그렇죠. 근데 외로운 걸 좀 즐기는 편이라서. 저도요.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, 저는. 저도요. 네.
저는 정말 소중해요. 네, 저도인데. 이게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아,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러신 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? 제 글쎄,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네.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막. 아. 그래 가지고 혼자 주말에 막 카페 같은데 네. 네, 거기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오면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딱 집에 돌아와서 그 딱 불 꺼진 방 딱 켰는데 뭔가 주위가 되게 조용하고 밖에는 막 사람들이 막 막자지껄 떠들고 있고 막 이러면 가끔씩 아, 나 이러다가 혼자 늙어지는 건 아닌가.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맞죠. 연애를 할 수 있을까? 제가 항상 이렇게 네. 생각하는 게 연애를 제가 할 수 있을까? 이러다 친구들 다 시집가는데 저만 결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. 다음에 만약 연애를 한다고 하면 네. 어떤 식의 연애가 좋은 것 같아요? 그냥 막 꾸미지 않아도 좀 편하고 네네. 편안한 연애? 사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막 생각 안 해보다가 요새 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. 저의 생활이나 저의 성격이나 패턴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뭔가 좋지 않을까? 그 정도? 둘이 둘은 지금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그죠? 표현이 크지 않을 뿐이지.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엄청 마음은 평안한데 계속 손이 떨고 있는 거예요. 네. 엄청 걱정했는데 지금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청심환 먹고 왔어요. 아. 네, 아까 말씀드렸나요? 되게 강인, 되게 뭔가 강인해 보이세요. 아, 제가요?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. 아, 제가요? 그렇구나. 그냥 엄청 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, 저도. 뭔가 되게 비슷해가지고. 네. 네. 되게 신기하네요. 아, 뭐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죠. 네, 아, 아니에요. 되게 성향이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 나도 그렇고. 여기 점 있으시네요. 아, 네, 저. 애가 되게 귀여운. 이게요? 아, 네. 원래 더 작았는데 네. 싫어서 뺐거든요. 네. 더 커져 버려. 그래요? 네. 아, 근데 점이 있는 게 네.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근데 위치가 나쁘진 않아서. 그렇죠. 위치가 약간 명당인 것 같아요. 명당 감사합니다. 지금 얼마나 지났죠? 지금. 네. 1시간 35분 정도? 1시간 35분. 이 시계를 오랜만에 차고 나왔는데 시계가 멈췄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좋네요. 나갈까요? 저요? 나갈까요? 네네.